7억 800만 원을 환수하도록 처분. 이번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는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과 버스 경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은 방기한 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정산 업무가 부당하거나 소홀한 점에만 시정적으로 그친 것은 감사원의 경주시 감사에 대한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감사원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정산 업무가 부당하다는 시정 요구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 감독 부재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보조금 지급 근거나 집행 관리에 비추어 버스 업체의 경영 실태 등을 감안하면 감사 미실시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들은 오히려 십수년간 이어져 온 버스 업체의 부당하거나 위법하고 불법적인 보조금 사용과 집행을 반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더 지급한 것은 문제지만 거부 용도대로 집행하고 잔액이 없는데도 환수받은 것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급에 대한 상금 및 환수 조치 문제로 지방재정법을 어긴 공무원들에게는 엄정한 징계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는 향후 보조금 지급은 물론이고 환수 조치도 근거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감사 결과 보고회도 가졌으니 시민 대책위가 제안했던 그리고 준하경 경주시장께서도 약속했던 경주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출범에 대한 조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어떻든 경주시는 그 버스 보조금에 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 결과에 보면 내부 거래나 그 임원 월급을 과하게 계산해서 했는 어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어서 그게 이제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또한 저는 뭐 우리 시민단체 우리 회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이게 어떻든 그 뭐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은 저는 이미 갖춰졌다고 보고 있는데 그 좀 깊이 있게 좀 장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과 운송 수익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계속 주장해왔고 이번 감사원을 통해서 운송업과의 투명성, 공정성이 제고되길 바랬는데 결코 감사원의 결과는 정말 감사를 뭐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